오늘 렁글레랑 로메로가 있으니까 그 다이어, 벤 데이비스, 다빈손 산체스 있었던 그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는 후방 빌드업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풀럼에 윌리안 들어가 있죠? 아 예. 또 볼 수 있어요. 나이스! 와! 아, 씨 아깝다. 아 역시 손님 왼발 크로스 좋고요. 진짜 날카로웠는데. 아 이거 크로스 너무 좋았는데. 머리 왜 못 맞췄지? 와! 골! 업사이드. 아 왜? 아 왜? 아 아깝다. 야. 야 그래도 뒤로만 가는 패스가 아니라 오늘은 좀 앞으로 간다. 경기가 재밌긴 하네. 아우 안 답답해서 좋다. 오! 나이스 왔다. 아! 야 이걸 이렇게 억가한다고? 와! 졸라 좋았는데. 와 이거 왜 골대 맞아? 야 오늘 좀 좋다 근데. 야 그 약간 웃음이 아 좀 되고 있어. 괜찮아. 와! 누구야? 오이베르. 와! 히샬리송이 잘 버티네. 오, 앞에 히샬리송이 다른 느낌의 그래. 이런 거 여러 가지 써봐야 돼. 그러니까 헤이케인하고 히샬리송 했으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스피드들이 조금 버거워하는 게 있어. 야 좋았다. 네, 토트넘과 플럼의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0. 일단 경기 내용 쪽으로 봤을 때 그동안 토트넘의 경기의 느낌하고는 오늘 경기는 달라요. 달라요. 즉 뭐냐? 그래 뭐 전술적인 선택을 하든 아니면 경기가 좀 말리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한 경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트넘은 그거를 매 라운드 해왔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내용도 괜찮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몸의 상태가 1라운드 때 소튼 4대1로 이겼을 때 경기는 어쨌든 뭐 다 이겼으니까 경기력도 그렇고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골대 맞힌 거랑 다 해서 최근 본 경기들 중에서 제일 가벼워 보여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가장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네,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오프더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지금 뭐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아니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왔거든요. 네. 어, 괜찮은데? 얘가 이게 어쨌든 확실한 포워드잖아. 버텨주는 게 되니까 클로셉스키랑은 확실히 다른 장점이 있다. 그렇죠. 케인하고 히샬리송이 박스 근처에 버티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발밑에만 볼만 밀어넣어주면 뭔가 깔끔하게 주고받는다? 라는 느낌이 아닐지라도 우당탕탕 버티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호이비르 득점도 그렇죠. 히샬리송이 버텨주다가 패스한 것을 잘 호이비르가 받아먹은 거니까 이것도 좋은 그림이고 오늘 지난 경기 이전의 경기들이랑 바뀐 선수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클래스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세뇽이랑 페리시치라는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준 게 다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의 조합을 생각했을 때 세세뇽이 되게 잘한다. 뭐가 낫다 이렇게 보기보다 지금까지는 페리치와 손흥민의 동선보다는 세세뇽과 손흥민의 동선이 좀 나아 보인다. 이거 플러스로 확실히 BD33 다빈손 산체스가 나왔던 거랑 렁글레랑 로메로가 나오는 거는 아예 정말 진짜 천지 차이다. 렁글레가 이 바르셀로나 때 손을 쓰면서 나락으로 갔던 적이 있지만 세비야 때 정말 주목받는 좋은 센터백이었는데 전방에서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는 않다 보니까 렁글레 로메로 쪽에서 패스가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데 답답한 느낌이 좀 훨씬 덜해. 그러니까 벤탄쿠르도 앞으로 공을 보내고 중원에서 패스가 돌아가기도 하고 특히나 히샬리송과 케인이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에서 조금 답답했을 때가 뭐냐면 클루세스키도 볼 받으러 내려와 손흥민도 볼 받으러 내려와 그럼 앞쪽에 해리케인밖에 없고 없지. 또 해리케인이 볼 받아 그러면 앞쪽에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모조리 고립. 그런데 이제는 손흥민이 받으러 나오든 뭐 히샬송이 받으러 나오든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훨씬 더 공격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원에서도 패스가 적절하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플럼의 어떤 미드필더진과 수비라인을 조금은 틈새를 벌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좌우 스토퍼가 바뀌면서 공이 앞으로 가니까 굳이 고립이 될 이유도 없고 상대가 뭐 비교적 압박이 덜한 플럼이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인업에 변화를 주니까 확연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보인다. 네. 오른쪽에 로얄만 도어티로 한번 바꿔주면 좀 좋겠는데 아 로얄이 좀 로얄의 선택이 예. 너무 답답하긴 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친구이긴 해요. 답답한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좀 더 좀 세밀한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손흥민이 오늘 골대 하나 맞췄거든요. 아, 예. 그것도 해리케인의 전형적인 손태 그리고 45도 각도로 이제 파고들면서 트래핑 이후에 슈팅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나다 보니까
덩달아서 손흥민도 눈에 많이 띄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왠지 공격 포인트 할 것 같아요. 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이게 도움이든 골이든 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후반전에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런글레 로메로가 있으니까 공이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게 완전 수월합니다. 또 앞으로 받아주고. 오, 좋아. 그 앞에 두 명 있잖아요. 그래. 우와! 오, 야, 선영아 잘했다. 레노가 이런 거 잘 막어. 이거 한 골만 더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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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자! 굴절! 와! 아, 뭔가 소윤이 표정이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근데 오늘 괜찮거든. 이거 마지막 레노가 또 막은 거야? 와 막았어. 아, 레노 저런 건 진짜? 오 푸나? 나이스! 시원시원해! 근데 야, 있다! 아 손! 파! 와 골! 공격 전개가 전개부터 아. 시원했어. 어? 어? 와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온이다. 아 온이야 온. 밑으로 비치. 아니 슈팅 타임이 나오긴 했어요. 개잘차네. 와 이거 거의 이상호급인데? 어! 어! 야 밑으로 비치 막아야 된다고. 들어갈 뻔했다 이거. 우와 히샷 왔다. 와 히샷. 와 왜 웃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오브 아니야? 꼴추의 경고인 것 같은데? 오비야 오비야 오. 꼴추의 경고. 네, 토트넘과 풀럼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우, 뭐 전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반전에도 이 토트넘의 공격이 꽤 시원시원했어요. 원활했어. 네. 아, 이런 경기가 잘 없었거든요. 특히 양쪽 사이드백, 그다음에 양쪽 스토퍼 이런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전환하면서 그라운드를 크게 넓게 쓰는 장면도 좋았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먼저 스타트를 하자면 몸 상태가 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챔피언스 리그도 기대가 되고 다음 리그 경기 특히나 맨시티가 물론 이제 홀란드가 영입이 되면서 정말 극강의 팀이 된 느낌이긴 한데 너무 무섭죠? 네. 근데 토트넘이 또 맨시티를 원래 잘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의 폼이 올라온 거는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놀림도 가벼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칭찬해야 될 선수 뭐 로얄 뭐 이런 다 빼고 히샬리송. 오늘 히샬리송이 보여준 어떤 의지와 투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옵션 모두 다 칭찬할 만하지 않았나.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멋진 슈팅을 했는데 그게 골대를 맞았어요.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케인 옆에서 손흥민 옆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던 히샬리송이 오늘 경기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었고 경기 막판에 이제 플럼한테 실점을 합니다. 와 미트로비치의 그 골은 개 가마차기 골. 와 감이 완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 볼을 갖다 넣으면서 득점을 했는데 2대1 되니까 불안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이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우타전 까고 날려놨어. 3대1 경기 끝났다. 게임 오버 하고 했는데 오프사이드. 님 경고. 네. 득점이 되고 나서 우통을 까는 셀러브레이션 하면 옐로카드잖아요. 근데 꼴찌 됐다고 경고 취소 안 해주거든요. 근데 꼴찌가 됐다고 해서 아 그래 우통 깐 것도 취소야. 옐로카드 없애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옐로카드는 취소가 안 돼요. 예. 어찌되었던 뭐 그런 모습까지 귀여워 보일 정도로 그래, 오늘 진짜 좋았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뭐 수비라인에서 미트로비치 원더골 터지면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봐왔던 토트넘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이었었고 훨씬 후반전에 케인까지 케인을 제일 먼저 공격진에서 뺐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콘테 감독도 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또 주말에 어떤 일정들 이 빡빡한 일정을 고려하는 교체를 사용하고 있다.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손흥민 한번 빠지죠. 뭐 크루세스키 빠지죠. 케인 빠지죠. 이러면서 다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생겼어요. 네. 런글레, 로메로 좋았고요. 오늘 벤탄쿠르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나왔던 선수들은 모두 다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고무적인 토트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경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월드컵이 11월에 있고 사상 초유의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수들의 체력 상태나 이 로테이션, 교체, 플레이 타임 조절을 아마 감독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초예민한 상태로 집중을 해서 볼 거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이 훨씬 더 아마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는 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 시즌엔. 네네. 네, 그건 확실히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의 경기력이 올라와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합니다. 토트넘 경기 다 봐야 되는데 지루하면 힘들거든. 이런 경기를 좀 매일 보여주면 좋겠다.
매 경기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를 기대케 하는 움직임들이 발전되고 있고 네. 가벼워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손흥민의 그치. 모습 또 챔피언스 리그도 중요하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잘하고 네 거기서 또 공격 포인트 한번 주중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